네, 안녕하세요. 앙상블 블랭크의 첼리스트 이호찬입니다. 오늘은 현대 음악에 많이 나오는 기법, 보우 프레셔를 보여드릴 건데요. 먼저 브릿지 가까이서 하는 보우 프레셔가 있고, 일반 이 줄 가운데서 하는 보우 프레셔가 있습니다. 그거는 뭐 상황마다 다르지만 먼저 이 줄 위에서 하는 보우 프레셔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하는 방법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끽끽거리는 소리를 극대화시켜야 돼서 오히려 저희가 평소에 쓰던 줄의 방향과는 다르게 조금 화이터를 좀 세우고 힘을 굉장히 천천히 네, 이거는 사실 느낌적으로 이런 소리를 원하고 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브릿지 위에서 하는 보우 프레셔의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, 브릿지에 최대한 가까이에서 최대한으로 압력을 주고 다시 한번 네, 이거일 경우 지금은 포르테로만 있는데 피아노는 사실 조금 더 섬세하게 해서 피아노에서부터 크레센도까지 들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러면은 호찬 씨, 이 보우 프레셔라는 걸 보여드렸잖아요. 네. 이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? 뭐 활의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등등. 네, 그건 악보에 사실 다 명시가 돼 있고, 연주자로서 조금 조심해야 할 거는 너무 과도하게 힘을 주다 보면은 이탈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시름이 나버리는 경우. 그래서 굉장히 그 텐션을 팔과 요 팔 쪽에서 유지를 많이 시켜줘야 되는 기법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